and conquerors. 키 단어는, 핵심 단어는 지금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규모와 넓이와 깊이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그러한 모든 고난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지금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간단합니다. 우리 당당할 수 있는 이유를 요약한다면은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이 이유가 되는데 그 위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좀 큰 맥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결론 내는 것은 맺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영원한지 38절에서 조금 더 이제 더 레벨을 높여서 말씀하고 있죠. 아까는 칼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기근 이런 거 말했지만 38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죽음보다도 크다고요?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떠한 마귀사탄의 유혹과 우리 이 세상의 공중권세자보다 더 크고, 권세자들 어떠한 대통령 어떠한 시저 가이사보다도 더 위대하며,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 어떠한 일, 어떠한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그리고 심지어 아무리 강력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면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우리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떠한 삶의 환경과 상황과 경험보다도 더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까 고래가 칭찬에 의해서 춤을 춘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노래하고 춤추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춤까지는 안 추겠다고요? 다윗은 춤췄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제가 춤을 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노력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원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한다. 그것이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을 내가 영원히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것이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세상에게 부어졌다는 그 주제를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랑의 love letter가 바로 성경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을 구약에서 놀랍게 발견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어떠한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포로기에서 나온 사건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배신을 했죠. 계속 하나님께서는 마치 신랑이 집 나간 부인을 계속 불러오듯이, 음란한 여인을 불러오듯이 계속 용서하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고 다시 한번 원래 위치로 복귀시켰는데, 이스라엘은 온갖 우상을 다 추구하면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죠. 어디로?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70년간 흩어져 있은 민족은 아이덴티티가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70년 이후에 그들을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장면을 보면서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그분께서 그분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라고 놀랍게 발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을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시편 126편 1절과 2절 말씀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노래할 수밖에 없는, 범고래는 춤을 추지만 하나님 백성은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만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냥 뭐 절로 웃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의 맨 끝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기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들이 정말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들이 기뻐하면서 기쁨의 단을 거두었던 그러한 역사를 신약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았지만 그 사랑을 한 몸에 느끼고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실제가 되는 사람은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저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런데 설교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 그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내가 머리는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상황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의심을 만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만 볼때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본인의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고 프로젝트의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care, does he care for me? 내가 지금까지 지금 섬겨왔는데 하나님 이러셔도 되는 건가? 하는 그분의 선하심 의심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 가운데 1년 동안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가족을 마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 같은 그런 찢어진 아픔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그런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우리 가족의 연약함이 있었을 때 차라리 주님 제가 아팠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내 가족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게 답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약함 가운데 말 못할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하면서 밤에 울면서 한숨으로 밤을 지셨던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십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해 주는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다면 사탄이 주는 의심과 낙심과 거짓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햇빛이 뜨면 어두움이 자전히 사라지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나를 위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영원한지가 내 삶 가운데 채워져 있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급하게 교회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모르는 분인데 호스피스 케어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어떤 분이 지금 헐떡거리고 생사가 달리할 그러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근데 혹시 코너스톤 교회에서 누가 와서 좀 기도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전혀 모르는 분이 주소를 보니까 레드워드셀이 여기 근처라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호스피스 케어고 이제 임종을 앞둔 분이라서 저와 우리 김성현 선생님 같이 갔는데요. 굉장히 좀 고요하고 좀 조용한 호스피스 아닙니까? After all. 기대했었습니다. 그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전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앰뷸런스가 와 있었고 패라메딕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또 가족과 언성을 좀 높이면서 토론을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것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아서 거기 갔는데 그냥 뒤에 벽지에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와 전사님은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근데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아빠가 사랑하는 남편이 언제 갈지 모르는데 패라메딕 얘기하기를 심장이 멈췄을 때 이 사람을 살릴 거냐 말 거냐 가족이 결정해 주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죠. 아직도 좀 힘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숨이 홀딱홀딱 넘어가기 직전이고 그런 상태에 심장이 멈췄을 때 소생할 것인가 아니면 렛고 할 것인가 그러면서 뭐 토론을 하고 뭐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그 우리 패라메딕은 거기에 설명을 막 하고 법적인 책임을 또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패라메딕이 다 떠나고 나서 그 자리에 가서 말씀했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after all 불렀기 때문에 그 bedside 옆에 가가지고 섰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안개와 같이 자욱하게 두려움의 마음, 불안한 마음,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마음, 우리 사랑하는 아빠를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살릴까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들이 가득한 그런 것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을 펴서 읽어드렸습니다. For we know that if the tent that is our earthly home is destroyed, 지금 Mr. Richard가 이분이 지금 그의 육체의 장막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We have a building from God, a house not made with hands, eternal in the heavens.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분의 이 텐트 같은 것은 바람 위에서 우리가 점점 낙후되고 썩어져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eternal home, mansion이 있어서 this is the end.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장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박예선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한다 하는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러한 의심과 두려움과 낙심의 마음들이 어느새 안개같이 사라져 버리고 거기에 평안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남편을 위한 영원한 집을 마련해 주셨구나라는 확신 가운데 평안이 오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했는지 김성열 전사님이 영어로 Amazing Grace를 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감탄 안 하시네요. 찬양팀 없이 무반주로 Amazing Grace를 같이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 땅에 우리 가족으로 일생 보내주신 거 너무 감격하고 은혜가 되어서 주님 모르는 분들과 함께 Amazing Grace를 부른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빠져나오면서 목사님 전사님 감사합니다. 계속 아치 리처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두려움이 확신과 평안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That's what God's word does. 진리가 우리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 거짓에게 우리 감정을 건드리고 우리 생각을 건드리고 환경을 건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햇빛과 같이 지금 자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있는데도 우리하고 어두운 방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끝이다, 하나님 널 싫어한다, 넌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다. 아들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이 순간도 영원하다는 것을 잊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을 똑바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적용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담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 자동차를 타고 오셨죠? 오실 때 연료 가득 차야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에 가솔린을 E에서 F로 넣어야지 운행이 가능하죠. 아니라고요? 전기차 타고 오셨다고요? 그러면은 충전을 0에서부터 100% 해야지 이게 운행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칭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탱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을 때에 우리는 의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낙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거짓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진리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로 채우고 찬양 가운데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는지를 우리가 찬양 가운데 내 심령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울 때에 우리는 우리의 탱크가 엠티가 아니라 항상 사랑의 탱크가 가득하여서 여기서 말하는 환난과 기근과 적신과 하늘의 어떤 것들이나 땅의 어떤 것들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선을 끊을 수 없다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딸의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끝까지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으로 산다면 우리는 그렇게 바울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We are more than conquerors. 그러한 승리의 확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되어서 입술로 혹은 범죄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께 실망하여서 세상의 방법으로 풀라고 했던 것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주시는 사랑을 가득 채우는 그러한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되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하신 그 사랑 속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한 간구를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을 할 때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성령을 의지한 기도를 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더불어 전 세계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도 기도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각자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의 정성을 받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된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우리 봉헌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내게 목주사 너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네 주의 얼굴 널 향하사 세대에 이르도록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내 뒤에서 내 옆에도 너를 들러 너의 안에 함께하리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해 되세요.